그 90만 표 사이는 뭐 사실상 졌다느니 어쩌느니 이게 압승이야? 이대로 나가다간 큰일 나겠어. 국난은 분열돼 있고 지역 감정은 격화돼 있고 말이지. 이건 뭔가 새로운 국면 전환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여기서 국면 전환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지시됐으며 그것은 청와대 외곽자문기구와 정보부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1천만 남북 이산가족 찾기였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평화통일이 대통령 각하의 통치 철학 최고의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보부장이 추진하는 건 당연하고 의미도 있습니다. 건의하시죠. 국면 전환도 되고 선거 때 고전하셨던 걸 만회하셔야 합니다. 고도의 정치행위가 됩니다. 부장님의 위치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한테 쓸모있도록 해야 한다. 제재 강화로.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구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를 제외해? 이산가족 찾기는 인도주의적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내가 작년에 8.15 선언을 했지만 저들은 거부했고 냉담했어. 그래서 정치회담이 아닌 인도주의적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제는 이산가족 찾기니까 적십자사에서 하고 실무저촉이나 정치 문제는 저희 중정요원들을 내보내겠습니다. 해봐.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해 남북 이산가족 찾기를 북한에 제의했고 실로 본단 26년 만에 남북한 적십자사 대표가 첫 대면을 하면서 세계는 일시에 한반도를 주목했으며 국내 분위기는 금방 통일이라도 되는 줄 알고 흥분했습니다. 권력 심장부에서는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는데 그러나 적십자 회담은 25회의 예비회담과 16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야말로 실망의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각에 선수를 치고 나오는 것이 이후락 부장이었습니다. 아니, 김 장관, 사실은 각하고 예의가 다 된 겁니다. 외무장관께서는 반대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특수지역 출자에 관한 건입니다.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변을 우려합니까? 만일 이 부장이 평양에 가셨다가 신변 환절이 불확실해진다면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쟤는 결사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극약이라고요? 고통이 채 단시간 내로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소. 왜 그러십니까, 부장님? 아시게 될 겁니다. 국내 용입니까? 이우락 정보부장 용입니다. 명중됐구만.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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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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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접대할 거 이간에 잘 간소하라. 옳지! 옳지! 옳지!
으아! 환영합니다, 이부장 동지 선생. 유장식 조직 부부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호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김 선생. 서울에 특사로 오셨던 김 선생 맞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현 부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주 부수상 동지십니다. 오셨구만요. 반갑습니다. 자, 들어가시디요. 네. 수상 동지, 도착했습니다. 오, 왔나? 생각보다 빵빵하고 만만치 않게 생겼습니다. 공산당 때려잡는 두목이니 헐렁이 하갔나? 자, 가시죠. 어딥니까, 여기가? 들어가시면 압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아니, 이런 무례한 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의전이 뭡니까? 내리시라요. 예, 반갑소, 이부장 선생.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이호락입니다. 이 남반부의 중앙정보부장이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다니 선생은 민족의 영웅이다. 반갑습니다, 수상각하. 정선생이라고 했던가? 반갑소. 자,